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과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도, 2013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요,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 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자, 2년 반을 급락을 할 때에 잠재자산 대비 보통 3토막에서 5토막이 나면 굉장히 많이 급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3토막, 2토막, 4토막, 뭐, 이랬었는데, 5토막이 난 종목들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4토막, 5토막 난 종목들, 또 2~3토막 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제가 전부 다 시황 분석을 해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이제 훗날에 세월이 3년, 4년, 짧으면 1년, 2년 지나서 어떤 종목은 300%, 어떤 종목은 500%, 어떤 종목은 1000%, 또 어떤 종목은 2000%,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470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5000% 수익이 난 종목이 뉴프라이드인데요. 완전 초 대박이 터진 거죠. 거의 5000% 가까이 수익이 터졌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카페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5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3000%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100% 먹고 털어먹고 정리하고 어떤 종목은 뭐한300% 먹기도 하고 어느 종목은 30%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넘어오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최하 300%에서 많게는 보통 1000%, 아주 많은 종목은 20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다 터진 겁니다. 한 종목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500탄이 다 꼭지 못평가를 치고 계속 주가가 빠질 때에 2016년도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때 당시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은 다 이미 수익이 다 나서 꼭지 못 박아를 찍고 하락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서 이미 3토막, 4토막, 5토막 난 종목들은 여기서 다 추천을 했으니까 다 주식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2016년도 6월 1일 날서부터 240개 종목을 2차 추천을 한 겁니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투자 종목. 이때 당시에는 저도 같이 바닥에서 같이 매수했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동시에 추천하고서 동시에 같은 날 매수를 해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2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수익률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는 게돈 많은 사람들은 싹쓸이 하시면 무조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1000%, 5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0%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인데 여기는 1000%짜리가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파인 DNC라고. 제가 1000% 수익을 먹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 1000% 수익이 많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잠시 숏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인디앤씨. 자, 여기 위에는 요거는 현금 주고 산 겁니다. 1025%, 946%. 그리고 밑에 여기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건 신용 매수를 한 겁니다. 신용 매수. 그렇게 해서 뭐 685%, 620% 떨어질 때마다 계좌를 다섯 개를 넘게 운영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다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 이때 당시에는 1000%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파인디앤씨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했을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저평가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아주 많은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이 제가 500탄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이때는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안 난 거예요. 잠재자산 대비. 그래서 수익률이 400%, 500%짜리는 그래도 있는데 보통 300%, 400%, 200%짜리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퍼진다. 그래서 IMF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IMF는 국가부도의 날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앞으로 4,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 당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IMF가 오려고 하면 앞으로 4년, 5년 후에 주가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인데 여기 시행일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 당시에입니다.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대공황,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후인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조건 매수해놓고 마지막으로 떼돈을 벌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밖에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저평가 종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0개 종목을 추가로 2차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2020년도까지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면서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돈을 벌어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 4년이면 날짜가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 2년이면 730일입니다. 자,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4년이면 1300일이 넘습니다.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고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요하게도 정말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4에서 제가 또 대박을 터뜨릴 종목을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번에 오는 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4는요, 잠재자산 대비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때는 잠재자산 대비 최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다섯 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은요, 몇십 개밖에 안 됐어요. 보통 두 토막, 세 토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경제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이 시점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230개 종목을 230탄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재자산 대비 최하 7토막에서 많게는 10토막, 9토막, 10토막 나는 종목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2토막, 3토막, 4토막 난 종목들 최고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 다섯 토막 난 종목인데, 네 토막, 다섯 토막짜리가 1900개에서 20~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때의 5배, 6배 맞는 이런 대박 종목이, 일곱 토막에서 아홉 토막 난 종목이 지금 자그마치 230개입니다. 230개니 이 수익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타는요, 무조건 최하 1000%짜리다. 최하. 많은 종목은 3000%, 4000%까지 이 230개 종목에서 다 터집니다. 자, 이거는요,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도탄의 지경에 빠질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저를 믿고 따랐던 모든 회원님들이 수백 프로, 수십 배의 자산을 늘려줬던 제가,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230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이전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할 때에는 제가 1000% 오를 종목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어떤 종목은 2000%짜리는 2천만 원이 추천가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까지 짜리도 있고, 1억이 한 종목에 1억 추천 금액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동영상을 제가 230탄을 녹음을 하면서, 아, 이 종목은 2천만 원 받는다라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30탄을 녹음을 하면 이 종목은 3천만 원이 추천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모두 한 종목이, 아, 100만 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앉고 도탄에 빠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런 지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평상시에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이 대박 기회를 나눠 드리겠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30개를 지금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동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1천만 원이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거는 과거에 녹음을 제가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그 적용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제 분석대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대공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대호황으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머지않은 세월에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으로 헛뜻헛뜻 듣지 마시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 4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엄청난 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금수저가 되는 날이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저를 찾아오십시오.